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글라의 혜진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식물은 시장에서는 생선뼈 선인장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에요. 약간 이렇게 생선뼈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귀여운 다육식물입니다. 네, 오늘은 다육식물을 분갈이 할 건데요. 재료는 관엽식물을 분갈이 할 때랑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마사토, 배수층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마사토와 그 다음에 분갈이 흙 필요하고, 식물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새로 들어가 살 화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수망, 뭐 요 정도가 필수품이겠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식물 이제 뺄 때, 포트에서 뺄 때 필요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마사토 대신에 그 천연 펄라이트라고도 이거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제 마사토 대신에 써보려고 합니다. 화분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식물이 있던 화분의 원래 크기에서 보통 크기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관엽식물은 원래 포트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육식물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관엽식물은 저희가 5등분 했을 때 배수층은 5분의 2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배양토를 우리가 심자,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 다육식물은 심을 때 배수층 만들어주는 거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분갈이 흙을 넣었던, 이 흙을 넣었던 부분은 마사토와 배양토 또는 분갈이 흙을 1:1로 섞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물이 더 잘 빠진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물 빠짐을 좋게 심어줘야 됩니다. 과습에 취약한 식물이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다육식물은 물 빠짐을 좋게 우리가 심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과습을 아주아주 싫어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집에 있던 화분인데요. 이제 배수망으로 배수 구멍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간단하죠. 자, 얘를 포트에서 빼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뿌리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 몸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육식물은 좀 뿌리가 타이트하게 심기는 게 좋아요. 뭐 뿌리를 이렇게 딱 맞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관엽식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심는다, 작게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대로 넣기에는 지금 너무 크잖아요. 좀 흙을 터셔야 되는데, 조금 물이 젖어 있었다면 더 털기가 편하고 뿌리도 잘 안 끊어졌을 텐데, 제가 지금 물에 좀 적시질 않아서 뿌리가 좀 끊어지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식물에게 일단 사과를 했고요. 조금 물을 적시는 게 지금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좀 가져왔고요. 자, 친구를 담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새로 꽂았더니 좀 적응이 안 되고 있고요. 자, 좀 얘를 불려야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불려주시고, 살살 조금 오래된 흙들은 조금 털어냈고요. 네, 배양토로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 상품을 빨리 내셔야 되니까 빨리빨리 크라고 조금 배양토로 거의 지금 심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마사토를 투입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저기 화분에 막 들어가기에는 조금 얘가 아래 위로 조금 높아서 흙이 네 제가 조금 더 털어내고 있어요. 흙을 되도록이면 3분의 1 정도만 털어내는 게 좋은데요. 저는 조금 오늘 한 반 정도 털어냈어요. 그러면 뿌리에 조금 무리가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감안하고 영상을 봐주세요.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높이를 보니까 높이는 요 정도가 좋아요. 요 정도가 좋고 배수층을 따로 만들기에는 지금 화분이 조금 높이가 낮아서 저는 마사토와 지금 분갈이액을 1대1로 넣어서 바로 심을 거고요. 아, 배수망이 없어서 깜짝 놀랐네요. 네, 지금 요 정도 지금 높이가 됐습니다. 높이는 이제 적정해진 것 같고요. 자, 이걸 조금 치우고 네, 지금 요 상태에서 네, 조금만 더 떼 볼까요? 네, 그러면 우선 마사토를 넣어서 배수층을 조금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사토 대신에 이 천연 펄라이트를 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배수층을 만들고요. 네, 요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넣을게요. 자, 주변에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해서 네, 흙을 다 주변에 흘리면서 심었고요. 거의 다 이제 됐죠. 이제 닦아주기만 하면은 사실 끝났습니다. 이 난리가 났네요. 테이블은 집에서 이제 분갈이 할 때는 네, 청소가 큰 일입니다. 제 작업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청소가 가장 큰 일이에요. 제가 분갈이 매트를 깔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분갈이 매트를 깔았더니 이 지금 식물 색상이랑 너무 겹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테이블을 청소할 각오를 하고 네, 이 난리가 났지만 식물을 사랑하는 일은 원래 이렇게 청소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심고 나면 네, 너무 예뻐요. 벌써 예쁘죠? 네, 이렇게 흙을 싹싹싹싹 털어주면 아, 왜 이렇게 흙이 많이 묻었어. 물을 이제 줘야 되냐 이제 궁금하시죠? 물을 안 줍니다. 다육식물은 식물을 심은 날 보통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이미 제가 뭐 흙을 물에 적시기도 했고 화분에서 원래 있던 화분에서 이미 농장에서나 하원에서 올 때 이미 흙이 안쪽이 젖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을 주시지 않고요. 분갈이하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 뒤에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요 친구는 이제 어디서 키워야 되냐면 이 다육식물들은 관엽식물보다 해가 더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사막에 사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밝은 곳에 두시거나 아니면 강한 스탠드 등 조명 있는 곳에 두시거나 제일 좋은 건 식물등이죠. 실내에서 두시려면 해가 없는 곳이라면 네. 그 식물등 있는 곳에 두셔야 제일 건강하게 자라겠지만 우리 집에는 지금 식물등 없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자리에를 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스탠드 등이라도 좀 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여운 생선뼈 선인장 심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재미있는 식물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